자, 제우 읽기 연습입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가지고 있니? 그래서 얘는 너희들. 예,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너희들. 네. 여기서는 너희들이 어울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영어스러운 뜻이고요. 이거 우리말스럽게 다시 하면 얘기하고 싶은 말은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 화이트 데이가 있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it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투.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앞제비시 전치사 무엇?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우리말로 무엇? The United States의 뜻은 뭐냐고 미국. 묻고 있죠. 미국이죠. 미국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싫어하니? 나 미국 좋아해. 나 미국 싫어해. 근데 앞제비씨 붙이니까 어디 미국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미국 사람일까 아닐까? 미국 사람. 오케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은 아닌.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에도 화이트 데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답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아니 미국 사람. 그래서 미국 사람이 답합니다.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뜻은? White day, 그게 뭔데?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썼어요? White day. What is White day. 오케이, 그럼 여기 똑같이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 우리말 뜻이 뭐? 화이트 데이는 무엇이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미국에 화이트 데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What is white day? What's는 뭐의 줄임말?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뭐니? 오케이, 그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white day가 뭔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 헤이 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 한국 사람. 헤이 미국의 White Day가 뭔지도 모르는데 White Day에 대해 설명하겠습니까? 헤이 그래서 읽고.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헤이 이시 뭐 대신 왔죠? White Day. 그러면 그렇게 다 바꿔서 읽어주세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But Valentine's Day is on March 14th. 이게 Valentine's Day 대신 왔다고요? Hi, White Day. Ok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 그랬듯은? 그것은? White Day로 바꿔놨는데요. White Day는 Valentine's Day처럼 발렌타인 데이 같다. 그러나 화이트 데이는 3월 14일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데 뭐만 다르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화이트 데이하고 발렌타인스 데이하고 다 비슷한데 뭐만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날짜만 다르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뭐겠어요. 한글입니다. 한글.
발렌타인데이하고 와이데이하고 다 엄청 비슷한데 똑같진 않지만 is like 했으니까 같다 비슷하다 비슷한데 그러나 와이데이는 그럼 발렌타인데이는 3월 14일이란 말이야 3월 14일이 아니란 말이야 3월 14일 아니라 그럼 몇월 며칠인데 2월 14일이 아 2월 14일 어? 초콜릿 안 받아봐서 모르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벗을 기준으로 두 문장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에서 Valentine's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고 White Day는 무엇 같니?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White Day가 무엇과 비슷한지 묻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like What i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Like 오케이, 또 보여줘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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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 is Valentine's Day 뭐라고요? 네 친구가 시끄럽게 해서 못 들었어? White Day is Valentine's Day 오케이 네? 응?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is Valentine's Day like? 이게 그런 뜻이야? 이게 영어로 한 이거를 방금 네가 말한 게 우리말로 이 뜻이에요? 아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그거 무엇과 같니? 그것은 무엇과 같니? What is it like?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언제 화이트 데이는 있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화이트 데이 언제니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화이트 데이 언제니는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s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White day is on March 14th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니까, 그래서 얘는 뭐? 앞제비씨 앞제비씨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는 앞제비씨 뭘 쓴다? On 어디에 할 때? In 됐습니까? 뭐뭐와 같은 할 땐? Like 전부 다? In, like, on 그렇죠, 전부 다 앞제비씨들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읽고 뜻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그래서 it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그렇게 바꿔서 읽어주세요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오케이,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야? 외국 사람 아니, 오케이,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겠죠 그래서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뜻은? 어떻게 White Day는 기념하니? 사람들이 기념하니? 오케이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미국에는 White Day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celebrate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하다시 두. 누가 하다시고 무슨 뜻을 갖고 있었어요? 하다시 celebrate고 기념하다 축하하다 이런 그렇죠. 뜻을 가지고 있어요. A people. 그렇습니까? A people. 앞만 길어봤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앞만 길어봤자 they. How do they celebrate White Day? 여기에 people이 he나 she가 아니고 they니까 여기에 does가 아니고 do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뜻은? 한국에서 오직 남자아이들만 아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준다. 발렌타인데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래서 얘 앞제비식. 오케이.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서 무엇? 발렌타인데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할 때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이 부분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고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다? 하다시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여자아이들 영어로 누가 Only girls, 다 gi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왜 he, she가 아니고 only girls. 이거 he, 이거 she 아니야? 여잔데? Only girls는 she죠? 아닙니까? 그럼 안 만들어봤자 하면 뭐예요? they. they죠. 네. 아무리 girl이라 해도 girl이 하나야, 여럿이야 지금. 여럿이. 됐습니까? 네. they give.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아이들만 준다. 여자아이들에게 사탕을 white day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을 준다? 사탕을 준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다? 누가? Only boys. 다? Kee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오직 여자 아니 오직 남자아이들만 주니 화이트데이에. 오케이. 여자아이들에게 빠뜨렸네요.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only boys give girls white day.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오케이. 그래서 A 문장의 뜻을 영어 쓰면 오케이. 그래서 아직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나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응? What? White day. 언제? White day. 앞제비 씨는 뭐 심심하면 놓고 안 심심하면 빼고 뭐 이럽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only boys give girls on white day? What do only boys give girls on whit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nly boys give girls candy white day. On white day. 묻고 답하기 What do only give boys? Okay, 이렇게 바꾸면 What do they give girls on white day? Okay, 다시 이렇게 하면 What do boys give girls white? Hey, 얘가 안 보이는데요. What do only boys give girls on white day? Hey, 내가 순서도 자꾸 틀린다고 했었어. Only boys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day가 되며. Do only boys give? 이 순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What do they give? What do only boys give? 묻고 답하기 What do only boys give girls on whit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스스로 뿌듯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볼까요?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Valentine's Day. 못 빠뜨렸는데 안 보이니까 빼고 있네요. 다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꽤 기네요. 좀 나눌까요? 오케이. 그래서 흥미롭군. 미국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준다. 서로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날 말이야? 미국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boys. 아 그래요? I boys and girls 다 gi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인 이유는 왜 does가 아니고 do인 이유는 boys and girls 안 만들어봤자 day니까 In the United States, they give.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Whom? 무엇? 오케이. 언제? 오케이. 언제 발렌타인데이 때 무엇을 초콜릿을 누구에게 서로에게 누가 다 boys and girls가 기부한다 어디에서? In the United States에서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Hey, 훌륭합니다. Very good. Hey, 알았어요? Be proud of yourself.